버컬리 엑스트론 미니를 프로 미니를 타고 여기 가까운 자전거 도로를 1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화이트인데요. 이 화이트가 되게 괜찮아요. 색감이 완전 일반 쨍한 그런 백색 그런 색은 아닙니다. 보니까 약간 베이지 톤이라 할까요? 그 톤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펄 느낌도 나고 반짝이진 않지만, 이 여자분들은 이런 색깔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도 뭐 예쁘지만 여성분들은 하얀색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A 하고요. 이제 이 제품을 사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체인의 이 탄성, 탄력이죠? 체인의 탄력이 처음에 굉장히 뻣뻣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거의 팽팽한 체인을 느끼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끌차한다든지 이렇게 뒤로 돌리게 되면 빡빡해서 돌아가는 회전이 약했던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또 탄성이 좀 움직이죠. 이렇게 체인이. 근데 또 어느 순간 가면 이 체인이 팽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인가 모르게 축이 약간 틀어졌던지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거죠. 이쪽이나 이쪽 뒤쪽이. 이런 그 전기 자전거는 뭐 이런 세밀한 그런 조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처음에 사셨을 때 너무 이게 빡빡하다 그러면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이, 뒤를 보시면 이쪽 볼트를 푸시고 반대쪽도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축을 앞쪽으로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푸시면 좀 이 축이 약간 좀 앞으로 가겠죠.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좀 푸시면은 앞으로 좀 여유있게 좀 당겨집니다. 이 축, 이 휠 자체가요. 그러면 이 체인이 좀 느슨해지겠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맞추시고 양쪽을 또 잠그시고 이쪽을 또 마무리로 잠그시면은 텐션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처음에는 텐션이 너무 빡빡해서 좀 이질감이 느껴졌거든요. 여기 센터에서도 좀 조절을 해주셨어요. 제 거는 제가 조절했고요. 좀 더 나은 텐션이 유지가 됐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좀 작은 전기 자전거라 이런 것까지는 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BB에서 축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지, 여기 체인에서 그런지 아니면 이쪽 체인에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분간이 어렵습니다. 세밀한 그런 장비도 없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틀어진 느낌은 안 들어요.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6스프라켓 요 체인 걸리는 부분이 약간 균형이 틀어진 것 같기도 한데, 동영상에서 보면은 보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시고 좀 축을 당기시는 것,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낫네요. 아무튼 이렇게 자가 정비를 조금씩 하면서 자전거를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장을 좀 바꿨습니다. 또 푹신한 리무진 안장으로. 그래서 훨씬 더 엉덩이는 덜 아픕니다. 세트 교체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또 재밌는 라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미니기 때문에 라이딩을 해본 결과, 16인치를 쓰다 보니까 굴리는데 회전이 헛발질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고단으로 하시면은 이게 좀 다리를 좀 서서히 굴리시더라도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제가 빨리 돌리고 싶을 때는 더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뭐 장거리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까운 거리 출퇴근 하시거나 마실용으로 딱 좋은. 그리고 제가 한 10km 정도 달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전압입니다. 배터리 전압 54.6이 풀로 채워진 거고,
지금 돌리게 되면은 한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가 좀 완충 작용이 조금 스프링처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강해요.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로 배터리는 빼서 다른 쪽 방에다 두고요.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하니까 이 공간이 약간의 공간에도 두 대가 적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제 서랍장입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철제함은 약간의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철제함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판매하는 방폭 상자가 있어요.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그런 염려를 좀 덜고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지구를 두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순서는 이 코드를 먼저 전원 콘센트를 먼저 꼽아주는 겁니다. 파란 불이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놓는 방향에 이 단자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게 하려면 배터리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충격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 라인만 좀 나오게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전한 전기 자전거 운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